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24일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상업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민식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기 문정동에 법조타운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그쪽에서 이제 개인 세무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11년 차 되나? 되고 있고 방문가게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7, 8년 됩니까? 그 정도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내년에도 작년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또 상업 강의를 할 예정이고 오늘 내년도 2021년이죠. 그리고 학년도 시험으로 하면 2022학년도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거는 2022학년도 시험 대비해서 내년 2021년에 강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상업 임용 시험에 처음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합격 설명의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이 없어서 올해 떨어지고 또 작년이라든지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빠르게 그냥 배속으로 내용은 대충 아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합격 설명회는 초수, 그러니까 처음 상업 임용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파일 열어보시면 프린트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 수험 가이드라는 타이틀입니다. 수험 가이드. 수험 가이드라는 타이틀로 해서 23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한 묶음이 있고요. 그리고 부록으로 표시 과목 교사 자격 기준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그게 이제 2, 3교시 전공 AB의 출제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록으로 또 한 묶음 있습니다. 요거는 총 페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14페이지까지 되어 있네요. 중간에 1이 중복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그리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구경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교시 교육학 실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2021학년도입니다. 올해 11월 23일이었나요? 21일이었나? 그 시험 친 그분들 대상으로 한 2021학년도 임용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요거는 2교시 전공 A, 또 요거는 3교시 전공 B.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수험 가이드가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오늘 이제 합격 설명회 수험 가이드. 그래서 수험 가이드 6번 목차까지 해서 한 묶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표시 과목 상업 평가 내용 요소에서 부록 1이 또 한 묶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2021학년도 최근 시험 친 1차 기출 문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 파트 1, 파트 2, 부록 한 묶음 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들으시기 이전에 잠시 스톱 하시고 방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본인이 한번 예습한다는 측면에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도 처음부터 그림책 보듯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역대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업 임용시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그러한 형태를 보는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문 보듯이 그냥 멀리서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기출문제가.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제 강의를 다시 스타트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훑어보세요. 자, 다 훑어보셨죠? 자,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실강생들 잘 따라오셨고 모의고사반까지 해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시험도 다 잘 치셨다고 우리 시험 끝나고 한번 다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여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강 이제 학원도 휴원할 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했는데 동영상으로 다 들으시고 해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또 실강생 아니더라도 인강생들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시고 그런 분들 29일 날 1차 발표가 납니다. 이제 며칠 뒤네요. 오늘 24일이구나. 며칠 뒤면 1차 발표가 나죠.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1차 치고 며칠 이제 조금 휴식하시다가 다 2차 돌입하셨을 겁니다. 2차 시험은 1월 26일, 27일 양일간 할 겁니다. 그때 또 2차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최종 합격 다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안타깝게도 운이 없어서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긴 인생에 여러분들 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긴 인생에 뭐 1년, 2년 남보다 조금 늦었다 해서 대세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절대 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14년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다 봐왔는데 어떻게든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초수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합격,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다 결과물이 나왔었고 그런데 뭐 약간 조금 부족해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든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 최종 합격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계속하지? 다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치라는 그런 하늘의 뜻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험 가이드. 여기 담긴 내용뿐만 아니고 이건 이제 자세히 처음부터 읽고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들 봐왔던 그런 내용들, 어떤 게 궁금하신지, 어떤 걸 질문하는지 이제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로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자, 수험 가이드. 목차 쫙 읽어봤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험 가이드 시험 안내입니다. 임용 시험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내용들을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시험에서 과연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접수 인원 얼마가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1차 합격선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나타나고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상업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허들에 대해서 그 높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1차 합격선. 그리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물론 시험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슬럼프 잘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서 합격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한 그 연령대고 비슷비슷한 IQ라고 할까요? IQ라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비슷비슷한 지식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하느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 데서 결과가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 지역별 모집 인원, 1차 합격선 이런 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내가 싸워서 넘어뜨릴, 이길 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출제 범위 및 내용.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출제 범위 및 내용.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과연 내가 상업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자, 출제 범위 및 내용. 자, 요 모습들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및 내용을 받고 출제 범위에서 어떻게 표시 과목, 기본 이수 과목, 별표 3이 어떻게 과목이 1번부터 6번까지 수평으로 배열돼서 배치가 되느냐. 따라서 1차 시험 과목별 출제 비율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출제 범위 및 내용 크게 보고 더 쪼개서 과목별로 출제 비율을 파악해야지만 내가 1년 동안 2021년 11월 중순 되겠지만 20일 정도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몇 점 타겟으로 해서 역대 1차 합격선을 참고해서 타겟 목표 점수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러한 내용들 출제 비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4번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 예상 일정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예상되는 일정 어느 타이밍에 사전 예고가 나오고 어느 타이밍에 본 시행 공고가 나오고 또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고 1차 시험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예상될 것이고 또 합격자 1차 발표, 2차 시험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파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파트 2로 가서 이러한 시험 예상 출제 범위, 과목별 예상 일정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연간 2021년 연간 강의 계획 아닙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이런 것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하자는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역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실강 들으셨던 분들이거나 인강 들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신 분이죠. 그냥 한번 듣고 뭐 치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드릴 겁니다. 강의 계획안 보시면 될 것이고요. 부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평가 내용 요소 그리고 기출문제 자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보려고 한 부록에서 나눠드렸는지 평가 내용 요소 또 기출문제 이게 뭐하고 관련됩니까? 결국에 이 친구들하고 관련되죠. 자, 되겠습니까? 아까 강의 처음에 끊고 훑어보라 했죠? 신문 보듯이, 그림책 보듯이 쫙 훑어보셨죠? 자, 출제 범위 및 내용, 과목별. 자, 어떻게 상업이 2, 3교시 전공 AB가 과목이 나눠지느냐. 별표 3에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차근차근 볼 겁니다. 자, 3교시 전공 B라고 한다는 거. 1, 전공. 교육학은 제가 강의 안 하는 거 알죠? 교육학은 훌륭한 그 강사님들이 방문회에도 계시고, 뭐, 다른 데도 계실 것이고, 1교시 교육학은 저도 공부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2, 3교시에 교과 교육학 또는 교과 교육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으로 한 20점 정도, 그러니까 2, 3교시가 80점, 1교시가 20점, 합쳐서 100점인데, 80점 중에서 2, 3교시 전공 A, 전공 B 두 개 다 합치면 80점 중에서 교과 교육학이 20점 정도 최소 20점이죠. 20점이 나옵니다. 올해도 20점 딱 배치가 됐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도 제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보다 잘하지는 못하겠죠. 이런 것도 저도 2020년 19년부터 이제 교과 교육학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중도 많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강의했던 교과 교육학이 1교시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도움이 됐다. 그렇게 카톡 주신 분도 계시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이 페이지 갑시다. 자, 상업 중등교사 임용시험 안내입니다. 자, 네모 1번입니다. 네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다 네모. 이 친구들이 다 사실은 네모로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네모 1번 보세요. 상업 중등교사 임용시험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나씩 이제 볼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에 적을까? 아, 그거 이따 나중에 정리된 거 있으니까.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차 시험 출제, 뭐 2차 시험도 출제하고 채점도 하고 뭐 이러한 기관입니다. 시험 관리 기관입니다. 거기 사이트에 열어보시면 밑에 캡처한 그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집에 가서, 아니 집에 가서가 아니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시험 명입니다.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랍니다. 자, 중등이죠. 우리는 초등은 아니고 중등이고요. 초중등 교육법 3중과 뭐 거기 보면 학교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립, 공립, 사립. 국립은 국가가 설립했다 뭐 이런 거고, 공립은 특별시, 강력시, 뭐 시도, 뭐 군 거기에서 설립한 학교 뭐 이렇게 돼 있고, 사립은 사인이죠. 사인, 법인이 개인적인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여튼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하튼 사립도 우리가 위탁시험 하니까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차 시험은 위탁시험을 치도로 하고 2차만 사립학교별로 뭐 면접을 보거나 할 겁니다. 수업 실련을 하거나 해서 뭐 우리는 이제 공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도 공립 우리 저 다 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공립을 대상으로. 물론 제 강의를 듣고 사립 위탁 1차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합격하시고 2차를 사립학교에서 이제 최종 합격하셔서 뭐 고맙다고 또 카톡 인사하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여하튼 대상은 공립입니다. 근데 뭐 사립하고 구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고요. 자, 출제 방향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치우면 되겠습니다. 양지대문항 뭐 좋네요.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겠답니다. 공정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임용 전형 자료를 제공하겠답니다. 공정한지 객관성 있는지, 타당도 우리 국가 교육학할 때 타당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내용 타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신뢰성이 있답니다. 채점자의 신뢰성 뭐 이런 게 또 기억나네요. 나중에 교과 교육학 수업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모의고사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신뢰성이 뭐 좋은 얘기입니다. 출제 방향 뭐 그냥 한번 읽고 치우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 알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있다는 거. 요 최신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새벽까지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4번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시도교육청이 시행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칠판 한쪽에 적어 드릴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도 한번 보시고, 자기가 응시하려는 예상 지역에 10월 8일인가 시행 그 계획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걸 소위 본 공고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7월이었나 올해는 사전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본 공고문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8월 올해는 엄청 늦게 나왔구나 사전 예고가. 자, 그 본 공고문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시도교육청 시행 공고 원서 교부하고 접수하고 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국사 상급 이상 그 인증서, 합격 인증서 그것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문답지 운송, 뭐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까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문제는 어디서 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1차, 2차. 근데 2차도 또, 시도 지역별로, 2차를 별도로 하는 저 시험을 출제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대 다 실기까지 있었습니다. 회계 원리라든지 이런 거, 엑셀 뭐 이런 것도 하고, 자 뒤에 가서 2차 할 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을 출제하거나 채점하거나, 채점자가 아마 3인인지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합격하시면 경력 쌓으시고,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출제 위원으로 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언젠가는 이제 부여받게 될 겁니다. 저희 합격했던 선생님도 16년에 합격했나? 그 선생님도 출제 풀에 이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전화 통화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시험 일정입니다. 어디에 있다? 시도교육청 공고문에 나옵니다. 그 시행 공고문을 공고문에서 시험 일정이 다 나온다는 거. 나중에 시험 일정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6번입니다.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 살짝 적었지만 1차 기출 문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60분, 90분, 90분 돼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돼 있고 1차 시험 보십시오. 자, 교육학 시험 과목 및 유형에서 교육학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나오네요. 크게 교육학 전공으로 나눠지네요. 크게 시험 과목이 교육학 전공 이렇게 나눠지고, 전공은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자, 1교시 60분, 2교시 3교시 90분, 90분. 금방 갑니다, 시간. 집중하고 몰입하면 금방 시간 갑니다. 저희 모의고사 올해 9월, 10월, 11월 했나? 올해 7회까지 할 때 학생들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역대 제가 강의하면 11명, 12명? 11명이었나? 12명이었나? 뭐 그전에도 그랬고, 시험 열심히 치십니다. 저희는 90분 안 하고 80분 정도 해서 짧게 해서 하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보다 제가 물음이 더 많습니다. 물어보는 게 더 많고 더 빽빽하게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시간을 짧게 해서. 답안지 다 물론 작성합니다. 답안지 다 작성하고 제가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일이 또 체크해드리고. 자, 교육학은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한문항이 나옵니다. 100점은 20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20점이죠. 한문항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다 훑어보시라 할 때 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항은 한문항입니다. 한문항, 요 크게 한문항. 근데 물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는 점수가 5점입니다. 그게 서론, 본론, 결론, 구성을 잘 했느냐, 논리적 형식, 이런 것들, 교육, 연계 및 논리적 형식.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만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주는 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적절성. 그렇게 해서 5점은 따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4개 정도 여기 물음이 있으니까, 논술의 내용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4개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을 것이고, 약간 부족한 사람은 최소한 3개는 적어야 되고, 1개 모르는 것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연계 및 논리적 형식. 그러니까 답안지도 적는 스킬이 또 필요하고, 1교시 교육학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이제 여기 이제 방문각에 교육학 강사님들이 가을에 1교시 이제 모의고사를 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교수님들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그 카운터라 해야 되나? 밑에 이제 뭐지? 안내 데스크 쪽에 거기 이제 그 답안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거든.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냥 구경 삼아서. 그러면 정말 열심히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못 알아보게 열심히, 빽빽하게, 아주 읽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까지 빽빽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서 구성이 잘 된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문단 탁탁 들여쓰기 하면서 또 띄어쓰기 한 줄 착착 비우면서 아주 매끄럽게, 멀리서 봐도 아 얘는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적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답안지들이 있습니다. 많이 적는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거는 반드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채점위원이라면 양이 많고 막 지저분한 글씨로 막 그런 것보다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들 주어 서술어 그리고 문단별로 논리적으로 문단과 문단 간의 연계성이 있으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가서 서론에서도 결론의 내용들,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결론 쪽에 확실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딱 적어주는 깔끔한 거. 그 정도 하면 대부분이 제가 시간 학생들 이제 나중에 만나면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몇 점 받았는지 다 이제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17, 18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 안 했다. 지금이 2020년이죠. 지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도로 2020년 그리고 2019년 있을 것이고 2021년이 있을 것이고 연도로 지금은 어느 타임입니까? 12월 24일이니까 막바지에 왔죠? 아유, 더 가야겠다. 지금 현재 시점은 이 타임입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은 내년 2021년 1월 26일, 27일 시험 치고 2월 10일 날 발표 나고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임용 합격증 F 한 장 받겠죠? 그러면 2021년은 결국 2021 학년도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가장 최근 거 2021 학년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몇 년도 시험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여기지만 이건 합격 설명회고 2021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요 한 해 11월 23일 정도까지 예상하기로 시험은 11월 20일 정도 되겠네요. 토요일 날. 우리가 1차 시험은 토요일 날 칩니다. 자, 2021년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학년도 시험입니까? 2022 학년도. 왜냐? 2022년 1월 초 시험 치고 2월 초에 발표 날 테니까 2022 학년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년도 붙이는 거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잘 보시고 2022 학년도. 그래서 여기서도 학년도라는 표현이 있죠. 2021년 강의 계획이지만 몇 학년도 시험이 되겠습니까? 2022 학년도 시험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합격 설명회 들으신 선생님들은 2022 학년도 시험 합격해서 수험 세계 벗어나는 겁니다. 1년만 딱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은 2021 학년도, 2020년 11월 23일이었나? 그때 21일이었나? 시험 친 거.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판에 끝내야 됩니다. 2년, 3년, 그러지 마시고, 한 판에 끝낸다는 각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학 문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구경하시면 되고, 자, 오늘 교재 내용도 물론 하나 다 읽겠지만 말로써 좀 설명 많이 해드릴게요. 자, 교육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언급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저 같으면 제가 초수생이고 평균적인 그 상업 임용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1년 딱 공부해서 탈출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이라면 1교시 교육학이라는 거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냥 맞대기로 그냥 구경만 한 상태고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저 같으면 1교시 교육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역대 기출 문제를 쫙 프린트 하겠습니다. 역대 기출 문제를 쫙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크게 보고 또 자세히 이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느냐, 어떤 별표 2에 이제 교직 이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차에서 교육평가 쪽이 많이 나왔구나, 교육과정이 많이 나왔구나, 교육공학 쪽에서 많이 나왔구나, 교육심리에서 많이 나왔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 파악해서 전체 윤곽을 보면서 교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 많을 테니까 그 중에서 맞대기 강의들 다 들어볼 거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 또 그거 듣고 책을 보겠죠. 교재를 책을 볼 겁니다. 서점에 가서 쫙 모든 그 1교시 교육학 책들을 놓고 비교를 다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거 기출문제를 쫙 훑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딱 최적화된 할자 크기도 뭐 그림도 구성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를 선택한다 강사를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한번 쫙 한번 듣겠죠. 자,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시간이 나는 엄청 부족해서 내가 임용시험에 가을부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17점, 뭐 18점 대부분 그렇게 봤습니다. 올해는 아직 점수가 안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 나올 것 같고 쉬웠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 2019년 합격하신 쌤들 보니까 1차가 대부분 17, 18입니다. 교육학 진짜 날고긴 잘하시는 분도 17 까나 걱정했던 사람도 뭐 16, 17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학 점수를 좀 후하게 주지 않느냐 물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거를 다 입수해 가지고 그걸 달달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적을 수 있을 답안지에 잘 적을 수 있도록 그 테마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명한 강사들 모의고사를 다 입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만약에 한 달, 두 달 정도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 교육학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1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교재 강사 선택해서 기본 강의부터 따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렇게 해서 1교시 교육학 한문항 20점이라는 거 시험 최근 기출 문제도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역대 기출 문제 뽑아서 다 파일 하시고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공 들어갑니다. 근데 전공 AB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전공 AB의 모든 것들입니다. 80점입니다. 2교시 40점, 3교시 40점. 자, 그렇게 80점을 제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80점 중에 75% 이상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8, 7, 50, 60점 정도. 그리고 교육학에서 대부분 17, 18 받음이니까 그 정도 합니다. 60, 17, 18 얼마입니까? 77, 그러니까 75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1차 합격선 보게 되겠지만 75점이라는 게 그렇게 낮은 점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제 목표 점수고요. 여러분들한테 자 원하는 제 목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40, 40점에 다 알고 있습니다. 90, 90분 다 얘기했고 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유형이 기입형, 서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논술형도 몇 년 전에 있지만 20학년도, 21학년도 둘 다 기입형 서술형입니다. 기입형은 2점짜리, 서술형은 4점짜리.
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 8, 2, 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교시의 기입형이 4문화, 서술형이 8문화, 4, 8. 그리고 3교시가 2, 9입니다. 기입형 2문화, 서술형 9문화. 그래서 2교시가 12문화, 3교시가 11문화. 40, 40, 80, 1교시 20, 100. 자, 이제 윤곽이 보이죠? 자,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을 봤습니다. 기입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기입형이 뭔데, 서술형이 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기출문제, 아까 살펴보셨죠? 봅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배점 기준이 2점짜리가 나옵니다. 2교시가 1, 2, 3, 4가 다 기입형이 됐습니다. 2점식으로, 2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5번부터가 4점입니다. 그래서 5번부터 12번까지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은 몇 점짜리다? 4점짜리입니다.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순서대로 자 이를 이용하여 테마를 정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답안지도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은 그냥 한 칸으로 되어 있고 자 서술형 했었죠? 그래서 4점짜리 이를 이용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하시오. 그래서 항상 뭐 가나로 하든지 조건이 있든지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밑에 작성 방법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개 또는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또는 4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1.1씩 될 때 있고 1.1.2점 1점, 또는 1.1점 뭐 1.1점 이럴 때도 있고 2점 2점 될 때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쓰세요? 이유를 서술할 것, 장점을 한 가지, 단점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개념을 서술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 6번도 한번 볼까요? 2교시 6번.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그래서 신규 교사, 부장 교사 또는 뭐 A 교사, B 학생 뭐 이렇게 떠들고 작성 방법. 그래서 여기에 용어를 써라. 갈로 안에 들어갈, 기억에 들어갈 또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또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또는 핵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의 처리를 제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되겠죠? 이제 느낌이 왔죠? 결국에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제가 늘 말하지만 용어 싸움입니다. 자, 구경 다 하셨죠? 구경 다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 그래프도 아주 예쁘네요. 자, 올해는 2021학년도 요 최근 시험은 그 전에 시험에 비해서 아주 빽빽합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20학년도 기출문제 여러분들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나중에 이제 단계 지날 때마다 제가 다 이렇게 A4 요 시험지 크기로 이제 배부도 해드리지만 올해 시험이 유달리 작년에 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아주 빽빽하죠. 그 전에 거는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문제가 좀 짧았다 길이가 이 구성이. 근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아주 정성을 다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정성을 다했다. 그림도 많이 넣고. 뭔가 좀 기분이 좀 좋죠. 흐뭇합니다. 정성을 다했죠. 네. 고전에 2020학년도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신경 많이 썼죠. 이런 것도 모의고사 때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다 했었고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적중자료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 다 보게 될 겁니다. 작년, 재작년 다 12월 달에 1차 적중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12월 달에 제가 이제 핵의 사무실 이전도 있고 올해 또 1월 달부터 모의고사 7회 11월 10 며칠이었죠. 그까지 하여튼 진을 다 뺐고 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뭐 2교시 한 6번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것도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나오거든요. 적중 자료가. 그것도 프린트 치려면 1주도 안 돼. 2주, 3. 제가 이제 세무사니까 또, 세무사무실 일도 또 해야 되고. 근데 언젠가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적중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올해는 하여튼 출제위원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흐뭇합니다. 제 모의고사, 혹시 입수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비슷한 느낌 받으실 것 같긴 한데요. 자, 하여튼 출제위원도 고생 많았고요. 아주 이번에 아주 정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수고했다고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도 조금 그 전에 비교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그때 다 파악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문제 출제를 한 데 있죠, 2차 시험. 그걸 가지고 치는 시도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지네들이 출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2차 시험은 시도별,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교육청 안내 참고하래 했죠.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차 시험은 심층 면접,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련,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기는 없으니까, 실기 실험은 없으니까 서울하고 대구만 역대 계속 있었고. 자,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하고 하기 전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죠. 교수학습 지도안도, 교과교육학, 2, 3교시 교과교육학, 그 기출문제하고 제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교수학습 지도안도, 어떤 양식이 되어 있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기출문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고, 2차 시험, 또, 출제 범위 및 내용에서 2차 시험에 대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엄청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2차 시험이 잘 안 보이네. 빠졌나? 그럴 리가. 아이고, 진짜 안 보이네. 14, 15, 여기 있지. 자, 이쪽 파트에 나중에 가서. 1차, 제1차 시험이라고 하고, 2차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2차 또 한번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공고문 시도별로 해서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가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살짝 봤습니다. 자, 임용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출제한다. 시도교육청에서 본 공고를 내더라. 시험을 실시하더라. 시험 뭐라 해야 되나? 원서 교부하고 뭐 시행 공고 낸다. 시험 실시를 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6번에 이제 시험 과목 유형, 시간, 또 문항수 100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에 대해서. 자, 3페이지 갑니다. 자, 요거죠. 경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경쟁자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 시간이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다 했고. 자, 21학년도 최근이죠. 그리고 14학년도 임용시험에 대해서, 상업에 대해서 지역별 모집 인원 경쟁률 1차 합격선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나의 선배들, 합격한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뭐가 됩니까? 계획이 설정됩니다. 목표 점수를 내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1차 합격선, 커트라인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4, 5점 이상 또는 너끈하게 10점 이상을 받아야 2차 시험에 남들만큼만 하면 나는 붙고도 남는다. 1차 시험에서 10점 이상씩만 더 받아 놓으면 2차 시험에 내가 면접관 뺨 안 때리는 이상 나는 합격 당연히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합격선을 보면서 내 목표 점수를 타겟을 설정합니다. 거기에 목표 점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과목별로 시간 안부를 해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합격해서 수험 세계를 탈출한다. 그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경쟁률이 뭔 의미가 있느냐? 모집 인원 경쟁률 뭐 두 명을 뽑든 한 명을 뽑든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자신과의 싸움 아니냐?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처음 수험 가이드니까 한번 구경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자, 구경을 해봅시다.
3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14학년도부터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21학년 최근으로 이렇게 갑니다. 29일날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때문에 21학년도 1차 합격선은 물음표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20학년도, 19학년도는 우리가 시험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0명이었습니다. 19학년도에. 자, 18, 17, 16, 15, 14학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에 평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평균. 자, 20학년도 58.23. 그냥 산술적으로 지역을, 지역별 평균해서 지역, 8개 지역, 9개 지역, 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18학년도는 뭡니까? 59.96. 17학년도는 58.3. 16은 50.64. 이때 좀 어려웠나? 이때 인천이 제일 높았지. 이때 인천에 2차 최종 합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강 듣던 쌤. 16학년도니까 15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쌤. 똑똑했죠. 아주 똑똑한 분이었는데. 4학년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 그때 또 4학년 졸업하면서 했던 분이 충남이었나 충북이었나 헷갈리네. 자, 하여튼 그럴 때 있고 15학년도에 57. 14학년도는 뭡니까? 출제 경향 바뀌고 나서 최초였는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71.75.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저희는 최근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학년도, 20학년도, 19학년도 시험 없었다 했고 다 58, 5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이 안 된다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자, 밑에 그래프 보세요. 20학년도, 18학년도. 자, 그래프 보십시오. 70 넘는 지역이 20학년도에는 3개 지역. 서울, 인천, 충남. 그리고 18학년도는 70 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막, 그냥 뭐 60 초반이죠, 사실. 아, 60 약간 넘는 거죠. 아, 70 넘는 지역이 없. 그러니까 70점에 가까운 지역. 잘못 말했네. 자, 70 넘는 게 아니고 60을 넘는 지역이 두 군데, 세 군데. 60 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요 정도입니다. 강원이 18년도에 좀 낮았죠. 경남은 늘 낮고, 늘 낮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18년도에 좀 낮았고, 20학년도에 경남은 울산이 제일 낮았구나. 하여튼 요쪽 지역이 좀 낮아.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쪽 지역이 조금 낮아.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1차 학교 커트라인을 보니까 이쪽 지역이 좀 낮은 것 같아. 역시 서울이겠죠. 역시 서울하고 경기가 제일 높다는 얘기죠. 서울, 경기, 이거 높고 얘가 제일 낮고 이쪽 지역, 울산이든 부산이든 경북이든 경남이든 여기는 제가 언급 안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 살짝 멀리서 보시면 뭐 얘 70점도 안 넘어? 전국 평균이 58.23이야? 전국 평균이 59.96이 뭐 60도 안 넘어? 자 이렇게 되죠. 자, 위에 표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20학년도 1차 합격선 제일 높은 게 서울이 67입니다. 그럼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울산이 51.33, 부산이 51.67, 뭐 거기서 거기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충남 쪽이 20학년도에 62.67, 그리고 인천이 63.33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학년도 작년에도 최종 합격하신 20학년도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신 우리 실강생들이 있었는데 자 충남, 충북 그쪽에서 실강생들이 있었고 또 어디 있었지? 경남 쪽에 있었나? 있었던 것 같고 인천, 아 인천이 작년에 3명 뽑았습니다. 최종 3명인지 그랬을 겁니다. 인천이 20학년도. 3명이지. 2명이었구나. 최종 모집 인원이 2명이었는데, 1차 합격을 3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그 실강 됐던 쌤이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제, 반드시 합격할 것 같아. 실강, 모의고사 때 답안지 너무 잘 적더라고요. 올해는 시험 또 잘 쳤다 하시니까, 올해는 반드시 붙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점수를 대략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애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끼케야 높아봤자 서울 뭐 67, 69밖에 안 되구나.
나의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목표 점수가 75 이상입니다. 뭐 80까지 가면 물론 개인적으로 약간 그날 컨디션, 시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5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숫자 합격선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커트라인입니다. 1차 그 1.5배수로 뽑거든요. 그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1차 합격생들을 100% 합격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배수로 1.5배수로 뽑으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2차에서 1차 뽑고도 2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1차에서 너끈하게 5점 이상, 최소한 5점 이상, 10점 이상 이렇게 받아 놓으면 2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2차 문제지를 보면 알겠지만 수업 실현 또 교수학습 지도안 그 나오는 테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 경제 늘 나오는 겁니다. 1차 때 우리가 상업 경제를 안 합니까? 경제학 경영학 안 합니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에 올인해야 됩니다. 1차에. 자, 1차에 올인하자는 거. 그래서 2, 3교시에서 60점 이상, 62, 3점. 그 다음에 1교시 17, 18, 그럼 80이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전국 어디나 붙어 2차에서 채점위원 빰 안 때리는 이상 다 붙는다고?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2차에서 뭐, 격차가 벌어지니 뭐, 이딴 소리 그 하는 분들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 필요 없고, 1차에서 10점 이상 받는다. 75 최소해서 80점 가까이에서 받는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보듯이 다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끈하게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에서 크게 실수 안 하는 이상, 껌 짝짝 씹으면서 수업 실현 안 하는 이상. 자, 그러니까 저를 믿고 1차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 합격증 받으면 상승력이 작용해서 자기 힘이 막 에너지가 끌어올라서 2차 엄청나게 공부하게 됩니다. 또 2차 우리 또 스터디, 그 1차 또 실강생들 스터디 하면서 또 의사에서 할 것이고. 자, 자, 그렇게. 자, 3페이지에서 대략적인, 1차 합격선을 먼저 봤습니다. 자, 넘기세요. 4페이지, 자,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해서,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그러니까 접수 인원입니다. 그리고 경쟁률.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어떻게 되더라? 1차 합격선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4페이지 보세요. 전국 평균을 한번 봅시다. 자, 4페이지. 자, 2021학년도에 전국 평균입니다. 자, 일반만 했습니다. 장애는 빼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 빼고, 그러니까 지역 빼고, 올해는 장애가 두 군데가 있었고, 지역이 한 군데 경기 있었고, 장애가 어디였더라? 울산하고 충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장애가? 울산 충남이 맞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거 필요 없고,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일반만 제가 이제 했습니다. 21학년도 최근 시험에서 모집 인원이 일반이 41명입니다. 사립 위탁 뺀 겁니다. 365일 365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8.9대 1입니다. 9대 1로 보시면 되겠네요. 1차 합격선 내일 모레 나옵니다. 29일 날. 자, 20학년도 갑시다. 57명 모집에 521명. 그리고 접수 경쟁률이 9.14대 1입니다. 뭐, 거의 뭐, 9대 1이네요. 1차 합격선이 앞페이지에도 봤지만, 전국 평균하면 58.23입니다. 19학년도는 안타깝게도, 시험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8학년도, 모집 인원 84명, 지원 인원 513명, 6.81 대 1, 59.96,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가장 가까운 현재로 최근 최신으로 이렇게 한번 쫙 멀리서 한번 보세요. 자, 14, 15에서 지원 인원이 쫙쫙 늘게 되죠. 16년 16학년도 그러니까 15년에 107명을 뽑았습니다. 공립에서 일반만 어마어마하죠. 이때 이제 15년 공부하신 분들 합격해서 나갔고 실강팀 17년 17학년도, 그것도 이제 16년이 되겠죠. 여기서도 졸업과 동시에 합격, 남자 선생님, 울산, 저 경남. 요새도 가끔 연락합니다. 뭐 선물도 보내고, 명절 때. 서울에 연수 받으러 오면 또 만나기도 하고.
그때도 6.54 대 1, 58.3 이렇게 되네. 자, 지원 인원이 18학년도, 17년에도 573명 이렇게 늘어나네요. 18학년도, 17년이지. 아, 요때도 인천, 경기, 요때 팀들부터 아주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 그 실강 팀들이 18학년도, 그러니까 17년이죠. 자, 그러다가 19년에 19학년도 시험에 모집 인원 빵! 그리고 20학년도 19년이죠. 작년 520만명 지원 인원. 올해 2020년 시험으로는 2021학년도 365명.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맞죠? 지원자가 줄었다고. 모집 인원이 줄어서 그럴까요? 중간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장수생들이 좀 나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자, 우리 카페, 다음 카페 있는 거 아시죠? 상업. 거기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선생님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또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힌트도 얻고 참고도 합니다. 한 달 됐나? 뭐 공립 사립에서 막 서로 난리 치던데. 그런 거 싸우지 마시고요. 그런데 댓글 달고 이러지 마시고. 자, 거기에서도 보면 뭐라 합니까? 뭐 내년에 서울에서 뽑겠어요. 뭐 내년에 뭐 시험 뭐 모집 인원이 몇 명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면서 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인생에 목표를 두면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도전해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젊은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성취 결과물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존감, 자기 만족, 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성취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도전하는 거 끝까지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국가가 뽑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뽑습니다. 21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시험, 뽑습니다.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베이비붐 세대 선생님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상업 학생들 준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상업 학교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신설되는 학교도 또 있습니다. 네, 살 길은 많습니다. 그리고 22학년도 시험 반드시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뽑든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상업 선생님 된다는 게 뭐 내 인생의 목표가 서 있으면 도전해서 성취하십시오. 한 명을 뽑든 뭐 두 명을 뽑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글 쓰고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도전해서 성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모집 인원이 반드시 나올 테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올해 실강생이든 인강생이든 마찬가지고 그 전에 마찬가지고 14학년도 물론 19학년도에 없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할 수 없었던 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건 좀 안타깝지만 그 이전에 좀 많이 뽑은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내년에도 올해 많지 뽑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수험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에만 올인하시고 물론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그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희망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만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르쳐드리는 내용들 자기 걸로 흡수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21학년도, 그러니까 20년이죠. 지원 인원 365명인데 저는 학원가에 지금 14년부터 학원했다고 방문가에 있었다 했죠. 19년, 20년,
이렇게. 여기가 시험이 없었지. 19학년도가 시험이 없었고, 그때 시험 없었고. 지금 현재가 아직 12월 24일, 20년이잖아요. 19년, 12년, 요 두 개,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접수인원은 521명, 365명 이래서 줄었는데, 제 수입은 더블이 됩니다, 더블. 희한하죠? 저도 희한합니다. 19년에 1년 동안 제가 근로, 사업소득자 아닙니까? 세무사 사업도 하고, 여기 인적용역소득자입니다. 3.3%대는. 인적용역 제공자. 방문가에 고용된 근로소득자가 아니죠. 19년 한 해 방문가 인강 실강 수입보다 20년 한 해 수입이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 조수인은 줄었는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경쟁률 봤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고 대략적으로 올해는 21학년도 시험은 9대 1 정도 됐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모집 인원 41명이었구나. 내년에는 뽑는다. 올해 만치 뽑는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갑니다. 아까도 1차 합격선 받고 이제 지역별로 인원 경쟁률입니다. 지역별로 뭐 21, 20, 18, 17, 16, 15, 14.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있는 자료들 쫙 다 했습니다. 자, 올해 시험 볼까요? 2021학년도 시험, 가장 최근 시험. 경기 9명, 갈론은 뭐라 했습니까? 사전 예비 공고입니다. 사전 예비 공고는 8월 달에 났었을 겁니다. 8월 12일 났었고, 본 공고가 10월 8일 날 시험 시행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 예고에서 1.5배수 이렇게 조금 플러스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한번 있었습니다. 20학년도 서울이었죠. 사전 예고 8명 했다가 본 공고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군데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사전 예고보다 더 뽑게 되는데, 1.5배 정도 더 뽑게 되는데,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주는 케이스가. 이건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짓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행정기관이, 서울시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교육부,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아, 또 하나가 있었네요. 2017학년도 전남이 사전 예고 9명 했다가 8명 했는데, 요거는 장애나 지역 때문에 오타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뭐,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트된 거는 제가 타이핑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경우가 없는데, 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19년. 그래서 우리 서울 지원자가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실강 그 셈 중에 한 분이 서울 지원자가 떨어졌다고. 20학년도, 그러니까 19년, 작년 시험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는 또 좋은 결과 있겠죠. 시험 잘 쳤다고 연락 왔던데. 자, 경기 사전 예고 9명, 본 공고에서 10명, 지원 인원 108명, 12.1입니다. 자, 전국 평균은 8.9대 1이었지만, 지역별로 경기 지역에서는 1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높았네요. 2명 사전 예고, 본 공고에서 그대로 2명. 23명이 지원했고, 11.5대 1입니다. 경기 대구만, 10대 1이 넘네요. 울산 5명, 6명, 지원인은 43명. 요 정도 선상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365명이 지원했다. 이렇게 되고, 사전 예고는 29명, 전국 평균, 본 공고에 41명, 41명.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살짝 봐주시면 되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자기가 고향이라 해야 될까요?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일단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두 군데 정도 해서 타겟을 품고 1월달부터 달리시길 바랍니다. 왜? 1차 합격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보다 내가 5점 이상, 최소 5점 이상, 10점 이상 높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겟을 두 개 지역 정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 20학년도 있었고, 뭐 이거는 참고 목적으로 그냥 살짝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 1차 합격선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고 멀리서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올해는 몇 군데에서 뽑았습니까? 몇 군데 지역입니까? 21학년도 시험은 8개던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렇네요. 제주가 안 뽑다가 올해 20년 그러니까 21학년도 시험 4명을 뽑네요. 16학년도 15년에 4명 뽑고 15년에 뽑고 20에 뽑고 25년에 또 4명 뽑나? 그건 아니겠죠. 서울은 이때까지 잘 뽑아오다가 올해 21학년도 시험만 서울이 없네요. 자, 경기는 작년에 없었고 경기가 내년에 또 나겠죠. 들리는 소문, 우리 이제 경기에 합격했던 이전에 이제 실강생들 합격해서 나간 분들 경기에서 뽑는다 하더만 진짜 9명 모집했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뭐 뽑을 것 같다. 명태자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오고 연락 한 번씩 하거든요. 9명 했네. 9명 뽑았네, 진짜. 내년에도 좀 많이 뽑기를. 자, 강원 보십시오, 강원. 강원이 한참 많이 뽑습니다. 20학년도에 13명. 그 다음에 18학년 2명밖에 안 됐네. 17년도는 5명. 강원이 이렇게 작았나? 16학년도에 13명. 이렇게 됐네. 그런데 올해 강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강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강원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원이, 1차 합격선이 강원이 조금 56.67, 20학년도에 56.67. 조금 낮다고 봐야 되나요? 평균보다는 평균 정도겠네요. 59니까 56.67. 58.23보다는 조금 낮네요.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카트라인입니다. 1.5배수의 최종 턱걸이 한 사람의 점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보다는 최소 5점, 너끈하게 1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 쪽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가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뭐 신문에 많이 나더만, 뉴스에. 자, 그래서 강원도 그게 그 1차 카타에 났지만, 합격생들은 그렇게 낮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2차까지 최종 합격 고 점수는 프린트에 안 해놨지만.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갈 지역 두 군데 정도 타겟으로 해서 1차 합격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역대 어떤 추세로 가는지, 그런 거를 살짝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해서, 1차 합격선, 뭐 경쟁률까지 다 봤습니다. 페이지에.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